너무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명승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성전문에서 고려대학교 1905년 국권침탈기에 고등교육을 꿈꾸다 이렇게 해서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언제 생겨났고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거는 보성전문의 엠블럼입니다. 이건 현재 고려대학교의 엠블럼이고요. 이런 왜 이런 엠블럼이 됐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아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뭐 오늘 내용은 무거운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어우러진 고려대학교 역사에 대한 좀 흥미있는 얘기다 이런 정도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오탁번 명예 교수님의 시인데요. 이 보시면 고려대학교 정문에는 문패가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로 문패가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보통 학교에 문패가 없는 학교는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문패가 없었어요. 근데 문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요. 근데 고려대학교에 문패가 없어도 이게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래전에 이런 그 시를 썼는데 여기 뭐 출처놓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정문에 문패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고대생 노릇 잘만 한다. 그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 고려대학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구성원들이 자기 그 학교에 대한 사랑이 참 그 애틋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학교를 주제로 한 시, 소설, 수필 이게 다 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그 얘기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론과 결론, 그 중간에 이게 본론인데 고려대학교 원래 출발은 종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안암동에 있고 그래서 종로 시대와 안암동 시대로 나눠서 고려대학교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려대학교는 190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양적 변화를 보면은 처음에 단과대학은 없었고 두 개 학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30개 대학 내지는 대학원이 있고 80개 학과가 있고 또 학생 수는 5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3만 8천 명. 교수 수는 전임 교수만 14명에서 1,500명 이렇게 또 건물 수는 한 개 건물이었거든요. 지금은 안암동에만 110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메모드급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했는데 양적으로 큰 변화가 이렇게 있었죠. 질적 변화도 뚜렷합니다. 2016년도 작년이죠. 고려대학교가 사립대학 최초로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을 했습니다.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한 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종합대학 중에서는 두 개 학교가 되겠죠. 이렇게 질적으로도 큰 발전을 했는데 이런 그 110년간에 걸친 역사의 경과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려대학교가 탄생된 1905년부터 1955년도까지 그러니까 50주년 행사가 이루어졌겠죠. 50주년 때, 55년에. 그래서 이때를 그 시간적 범위로는 이 50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시기에 고려대학교의 현재의 캐릭터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95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는 5월 5일이 개교 기념일인데요. 55년 5월 5일 개교 50주년 행사 때 이때가 고려대학교 현재의 모습이
정립된 때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로시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전문이 탄생을 했고 탄생하자마자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한일 합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위기였고 그 다음에 한일 합방에도 불구하고 당시 천도교를 이끌던 손병희 선생이 학교를 인수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인수했는지 이분이 이제 천도교에서 인수해서 약 22년 동안 보성전문이 이 천도교에 의해서 영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년도에 이 인천 김성수 선생이 고대를 보성전문을 당시의 이름이 보성전문이죠. 때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로시대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성전문이 탄생했고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됐는지 이 말씀인데요. 1905년도에 보성전문이 설립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05년이라고 하는 것은 열강들이 각축전을 벌이다가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막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1910년에 한일 강제 합병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이 1905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기의 극치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이때 많은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사실 그 중에 이용익이라고 하는 그 충숙공 이용익이라고 하는 분이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교육 이념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 교육으로서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교육구국 이것을 기치로 내 겁니다. 이분의 사진이고요. 이분은 뭐를 하던 분이었냐면은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분이에요. 내장원경이라고 하는 직책인데요.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에 아주 깊은 신임을 받던 그런 분이죠. 이분이고요. 1905년에 나왔던 학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매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학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성이라고 하는 교명 이것은 논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고종이 이 이용희 선생이 이렇게 이 전문학교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학교를 만들려고 한다 했더니 이름을 보성이라 해라 이렇게 해서 황제가 하사한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당시 학교 위치는 종로 박동 이게 어디냐면 현재 조계사 옆에 보면은 수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만데요 그게 큰 공원은 아닙니다. 조계사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가시면은 뭐 중동학교 뭐 여러 학교들이 거기서 다 출발합니다. 굉장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장소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고종이 만든 러시아 어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관립 한성 아어 학교거든요. 러시아 학교. 이걸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건물도 없었던 셈이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게 이제 조계사 옆에 수성공원이었는데 이게 당시에 그 한옥에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던 이게 한계동으로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한계동 이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죠. 여기에 이 학교 옆에 있는 김교헌의 가택, 굉장한 저택이죠. 200여 칸으로 되어 있는 김교헌의 가택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교사를 확장을 하죠. 이게 어디냐면은 현재 탁 조교사입니다. 조교사가 김교헌이라고 하는 분의 가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있지만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하려고 이걸 팔았어요. 그거를 산 거죠. 그게 조교사이고 나중에 조교사에서 어떻게 이 보성전문이 그걸 떠나는지 역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보성전문의 그 첫 출발지는 조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 자, 당시의 교육 조직은 이
당시에 그 우리 정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률, 이재, 농, 상, 공 이렇게 5개 학과로 구성을 했고 2년제 전문 학교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황성신문이거든요. 1905년 3월 달에 황성신문인데 이때 모집 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전문 학생은 이렇게 여기 있죠. 법, 이재, 농, 그죠? 상, 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 농학, 상학, 공학은 지원자가 없었어요. 당시 상황에서 농학을 학문으로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그래도 익숙했던 게 이 두 개죠. 법학과하고 이재라고 하는 거는 현재로 치면 경제 경영이 혼합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개 학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05년 4월 3일 날 개교식을 하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고려대학교 현재의 개교 기념일은 5월 5일이에요. 근데 원래는 4월 3일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서 이게 5월 5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로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글쎄 말이야 그게 나도 의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알 수 없습니다. 뭔가 유례가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도 5월 5일을 기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5월 5일로 된 거는 분명한 것은 1922년 경운동에 교사가 옮겼었는데 그때로부터 이 5월 5일을 기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5월 5일로 바뀌었는지 이게 좀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당시에 1907년에 보성전문의 교과서 중에 민법총론이라고 하는 교과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의 교과서죠. 이게 근데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종서로 써져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한자이면서 말하자면 언문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거의 한자식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거 있죠. 이거 이 책을 올해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역판으로 해서 이쪽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쉽게 현재 우리말로 써서 110년 만에 교과서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시에 1905년에 법률을 가르치던 학교들이 보성전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어온 거는 보성전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법학에 관해서는 고려대학교가 가장 오래된 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부활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을 이때 끝나고서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 추첨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선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행운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계속 이어가면은 이 학교는 이 고려대학교는 사립학교가 맞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사립학교예요. 말하자면 이런 1908년에 이런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그 황실에서 돈을 댔어요. 급여 같은 걸 댔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사립이지만 실질은 황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충숙공 이용익 선생의 이 이용익 선생은 고종의 배려에 대해서 보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뭐냐면 오약꽃 문양입니다. 이 오약꽃 문양은 조선 왕실의 그리고 황실의 문양입니다. 이게 오야라고 하는 게 이잖아요. 이게 오야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황실 문양이에요. 황실 문양을 엠블럼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 특별한 그 의상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905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2년제니까 1907년에 첫 졸업생이 나왔겠죠. 네, 그 첫 졸업생이 이렇게 51명이죠. 51명이 법률과 이재과 이렇게 나왔는데 전원 모두 관계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생들이 단순히 그냥 세립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의도적으로 이 길러낸 인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용익 선생이 1907년에 망명 후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손자 이종호가 경영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종호는 독립운동을 많이 하던 분이고요. 근데 이런 그 상황에서 1909년에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종호가 체포되고 이러고 보니까 보성전문의 교주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게 위험에 처하게 된 보성전문, 그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건데 이게 이제 이 손병희 선생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1910년에서부터 32년까지 약 22년 동안 손병희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손병희 선생은 이거를 내가 인수해서 뭐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당시에 보성 전문의 이 경영자들이 제발 선도교에서 맡아달라라고 해서 맡은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선도교는 교세가 대단했죠. 3.1운동도 주도할 정도로 교세가 대단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언전 교육과 외교에 힘써서 우리가 뭔가 이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손병희가 사망 위기에 있던 보성전문을 부활시키게 됩니다. 손병희는 이 3.1운동 때 여러 사람들을 포괄하면서 3.1운동을 주도한 그렇게 도량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때 이제 학교 시설이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14년에, 1914년에 아까 말씀드린 현재 조교사터 김교헌의 그 집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건물을 짓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들 있죠, 이거. 이거는 그 원래 그 한옥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둔 거고 그러니까 강의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 건물을 짓니다, 이 건물. 이 건물을 짓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 건물. 이게 지금 조교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건물이 바로 이건데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이 건물 이쪽에 이 큰 거 말고요. 뒤쪽에 조그만 나무가 또 하나 있죠.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지금 조교사 대웅전 앞에 회화나무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나무입니다. 요 나무가 여기에 있는 나무죠. 약간 작은 나무 있죠? 그 나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나무가 약 450 내지 500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나무가 김교헌이가 그분이 거기 살 때 그 쭉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저 나무는 이 회화나무 이 나무는 학자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 뭐 어떤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집에 회화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자 사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시면 전부 회화나무입니다. 가로수가. 그래서 이 선비의 나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라든가 선비의 집, 그다음에 절, 그다음에 궁궐 이런 데 심었던 나무고요. 여러분들 그 창덕궁에 입구에 딱 들어가시면 아마 세구름과가 단단히 있을 겁니다. 그게 회화나무입니다. 청와대 옆에도 큰 나무가 있고요. 여러 군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보성전문의 이 앞에 이렇게 회화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현재 수성공원 잘못됐네요. 수성공원 내에 보면 보성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보성사가 뭐냐면 이용익 선생이 학교를 만들면서 학교도 만들고 같이 출판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는 보성사에서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성사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독립선언문을 인쇄한 곳입니다. 그래서 김일 독립선언이 직후에 일본으로 봐서는 참 이게 껄끄러운 출판사죠. 네, 그리고 핍박을 받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918년에 보성전문이 조교사의 그 교사를 두고 이사를 합니다. 이 서북학회 회관. 지금은 이제 낙원상가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뭐 상가가 조성되고 있지만 옛날에 그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이 서북회관, 서북학회 회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북학회 회관이 있었는데 이거를 임차했어요. 뭐냐면 고려대학교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부한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임차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서북학회 회관이 이거거든요. 이거. 이건데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요. 이게 건국대학교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가지고 가서. 예. 건국대학교와 서북학회는 관련이 있습니다. 설립자하고. 그래서 현재 이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4년 동안 이렇게 임차해서 생활을 하다가 1922년에 천도교 총부가 있는 경운동에 새 교사를 지어서 이전합니다. 천도교 본부는 원래는 삼청동 입구에 현재 덕성여중 자리 거기가 원래 그 본부였다가 22년도에 현재의 천도교 있죠. 천도교 회관 있는데 운영군 건너편에 그걸로 이사를 합니다. 이게 1922년에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거기에 22년에 이사를 하면서 보성전문 교사도 지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성전문 교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 교사가 경운동에 위치했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기에서 보성전문이 등지를 틀게 됩니다. 이 동안에 천도교에 의해서 유지가 돼 왔는데 사실 3.1 운동 후에 일제는 천도교를 매우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재정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난에 빠진 보성전문을 살리고자 기성회가 조직이 돼서 이런 뭐 전주 김기태 천도교 대표 박인호 이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3만 원, 뭐 15만 원 이러면은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이 크게 안 보이지만은 아마 제가 알기에 당시에 그 세브란스 그 의전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의전에 1년 그 등록금이 100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1년 등록금이. 그러니까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지금 화폐로 치면은 꽤 많은 액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법인 사립 보성전문학교로 인가를 일제 때인 22년에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22년, 32년까지 천도교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인천 김성수 선생이 학교를 인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했지만 기부 약속은 했는데 실제로 납입을 하지 못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사정도 그렇고 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게다가 이제 세계적으로는 공황이 있었죠. 29년에 공황이 있었고 또 이 일본으로 치면은 31년도에 만주를 침략했기 때문에 수탈이 굉장히 심했던 거의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집니다. 천도교도 이제 이거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인천 김성수 선생이 보성전문을 인수하게 되는데 32년도입니다. 인천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인천은 특별히 학교에 대해서 큰 뜻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보성전문을 인수하기 전에
중앙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기관을 인수하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민족의 손에 의한 밀립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보성전문은 이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뚜렷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때 그런데 이때 이 이전 선생이 이제 1955년도에 작고하세요. 그런데 유진호 총장 55년도에 당시 총장이었습니다. 유진호 총장이 회상을 하죠. 인천을 그러면서 애국자 여러 가지 애국이 있는데 인천은 경세가적 애국이다. 그래서 그 뿌리가 깊고 영향이 길게 미치는 점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애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 인천하고 그 이 유진호하고의 만남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인천이 이 당시 수제죠. 아주 유명한 수제죠. 유진호 20대 때 유진호를 만나고 아,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스카우트를 했어요. 당신 여기 와서 교수를 해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 자존심 강한 유진호가 그냥 무조건 예스 하지 않았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을 내거는데요.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고려대학교가 현재의 모습을 갖춰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이 32년도에 학교를 인수를 했는데 32년도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낙원동, 경운동 거기에 교사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안암동 시대인데요. 안암동 시대에는 이렇게 그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출발인데요. 이때 교지를 이전하고 캠퍼스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32년도에 인수하고 나서 바로 다음 해인 33년도에 현재 고려대학교 본관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인천이 당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저 신설동에서부터 청량리 저 뒤쪽까지 전부 땅을 샀거든요. 이보다 훨씬 넓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면은 이쪽 부분이 농지가 많거든요. 그 농지 개혁 때 이게 이제 그 대상이 돼가지고 유상 몰수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진호 총장의 얘기로는 그런 거 아쉬워해요. 학교 용지의 경우에는 농지 개혁에서 좀 제외하는 쪽을 주장할 걸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현재 고려대학교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 고려대학교의 말하자면 키포인트가 그 본관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진 겁니다. 33년도에 져서 졌는데 이게 이제 인천의 비전인데 광활한 교지 위에 보성전문을 세계적인 민족의 대학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건데 이래서 인천이 이제 그 세계 대학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관하고 그 다음에 지어진 게 대학원 건물입니다. 근데 그게 미국 듀크 대학을 본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되는데 이게 인천 선생의 사진이고 공사장 앞에서 그 본관 질 때 그때이고 34년 9월에 이게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이때 유진호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시 보성전문 본관은 총독부 청사 외에는 유례가 없는 초호화 건물이다. 지금도 호화로워요. 사실은 무게가 있어 그렇지. 이건 일제 압제에서 왜 그렇게 호사스러운 건물을 지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회고를 합니다. 이게 민족의 어떤 격려고 민족에 대한 격려고 또 우리 민족 스스로에 대한 분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9월 28일 날 34년 9월 28일 날 그러니까 지금 낙원동에서 쭉 종로통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겠죠. 네. 학생들 앞세우고 우승기 같은 걸 들고서 안암동으로 향해서 걸어왔다. 하늘을 맑게 개고 길을 가는 사람들을 멈춰서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당시 사진인데요. 이게 완공 직후의 본관 모습이고요. 지금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이게 이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 뭐 보면은 이제 보성전문학교 간판 들고 뭐 이렇게 깃발 들고 이렇게 이쪽으로 아람동으로 이사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35년 이게 개교 30주년이 되는 때죠. 이때 제가 평가하기에는 고려대학교 아카데미즘이 강화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중앙도서관, 현재 대학원 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을 착공을 해서 3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37년에 완공을 하는데 이때에는 저런 도서관이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에도 저런 도서관이 없었어요. 근데 왜 저런 도서관이 저렇게 크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유진호와 인천의 말하자면 그 비전의 합치예요, 이게. 그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학원 아카데미즘이 강화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런 그 아주 그 당시에 석학 내지 신진 기회들을 힘써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제 관학 경성제국대학이죠. 여기 능가할 수 있는 교수 확보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보통 전문은 이 당시에 아카데미즘이 굉장히 짙어갔고 경성제국대학의 관학풍에 대항해서 이 보성 전문은 좌익과 우익이 다 어우러진 그런 균형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 혁신적인 자유주의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이 일제 압박으로 해서 척식 경제전문학교로 바뀝니다. 이거는 뭐 우리 보성 전문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였죠. 이 식민지의 백성이 무슨 이문학을 하냐? 그러니까 뭐 실업계통에 이런 걸로만 해라 해가지고 척식회사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식으로 학교 명칭이 바뀌었다가 해방 후에 보성전문학교로 교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람동 시대의 두 번째 고려대학교로 이어진 꿈인데요. 자, 46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되고 나서 거의 한 그 1년 지났죠. 이때 미 군정청, 아직도 미 군정에 의해서 통치됐던 때죠. 이때 이제 이 고려대학교 설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름이 이제 보성에서 고려로 바뀝니다. 네. 근데 이름을 고려로 정한 거, 이게 지금은 고려대학교 당연한 이름 같지만, 당시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준호 선생의 그 회고에 따르면, 이 보성대학교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천은 보성이라는 얘기를 안 좋아했더라고요. 그 이름을. 왜 그런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선대학, 안암대학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인천은 이런 것 중에서도 고려로 하자라고 단호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이나 뭐 대한제국 다 뭐 이민족에 시달리고 했는데 고려도 뭐 몽고나 이런 데 시달리긴 했지만 근데 원래 고려의 뜻은 고구려거든요. 근데 그 기상이 좋다. 그러니까 고려로 하자. 그리고 이제 고려라고 하는 것이 코리아, 고래 이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한간의 얘기는 그런 거죠. 서울대학교는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이고 연세대학교는 연희동을 대표하는 대학이고 고려대학교는 코리아를 대표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만들어졌고 이때 이제 설립인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증명된 건 아닌데 혹시 다른 학교가 고려라는 이름을 가질까봐 새벽부터 가가지고 줄 서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더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종합대학으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초대 총장은 당시의 석학 이 현상윤 박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6.25 때 납북이 돼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 조직은 이렇게 정법대학, 경상대학, 문과대학 이렇게 확대를 했고 이 49년도에는 대학원이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학문 전승이 가능한 학문 공동체의 위상을 이제 고려대학교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을 맞아서 교육 조직을 굉장히 개편을 했어요. 당시 총장은 유진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훨씬 뒤에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 학교의 의과대학이
우석대학이 71년도에 병합이 돼서 의과대학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유진호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연희대학하고 세브란스가 그 병합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6.25 약간 훈가 뭐 그런 정도 될 겁니다. 그 전에 그 가톨릭 대학에 의대죠. 그거하고 그거를 이제 고려대학교 의대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잘 성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됐더라면은 고려대학교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빨리 의학적인 발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암동 시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고려대학교 현대화의 전기, 개교 50주년, 이게 이 얘기인데요. 55년 5월 5일 날이 개교 기념일이죠. 50주년. 예. 근데 이때의 그 개교 50주년 행사의 핵심 가치는 유니버시티 아카데미즘이라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2-3-4대 총장을 역임한 65년도까지 총장을 하셨습니다. 개교 50주년 행사를 주도했는데 유진호의 회상은 이렇습니다. 55년 5월 5일 하늘은 맑게 개고 철쭉꽃이 교정을 붉게 장식한 가운데 고대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성대하게 거행되고 그날 저녁에는 중앙도서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대열람실에서 파티가 열렸다. 고려대학교가 발족한 이래 처음 가지는 성사요. 오래간만에 맞아보는 희망과 광명의 하루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벅차있죠, 이분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행사들을 보면서 마치 그 정조의 그 화성행차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계획된 그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게 계획된 행사인가라고 하는 것은 뒤에 또 나오는데요. 이게 유진호 선생의 그 사진이고요. 굉장히 면밀한 계획에 의한 성대한 퍼포먼스였다. 굉장히 화려하게 했어요. 어쨌든 이게. 자, 이때 이 개교 기념 행사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념식을 했고 이용익, 손병희, 현상윤 이런 분들 또 김종 선생 초상화 제막식을 했습니다. 경의를 표한 거죠.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정체성이 이분들의 이 기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도서 전시회도 했고 이게 보세요. 고도서 전시회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학문적이죠. 그 다음에 운동회도 했고 기념학술 강연회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념식인데요. 해군 군악대가 초빙돼서 연주를 해줬고 이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고 이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명예박사학위 1호입니다. 유진호의 회고에 의하면 원래 1호 명예박사를 유진호 선생이 얘기는 인천 선생을 드리려고 했는데 1955년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뜻을 못 이뤘죠. 그래서 이제 이 김병로 선생께 수여를 했는데 김병로 선생은 사실은 보성전문의 교수도 역임했습니다. 예. 옛날에 그 직책은 강사인데 강사가 교수예요. 지금으로 치면요.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포상이 있었는데 장기근속자 그 다음에 본관과 중앙도서관을 설계한 박동진 지금 본관하고 중앙도서관 설계한 분이 박동진이라는 분인데 당시에 신진기예였습니다. 근데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거죠. 한국의 고유의 건축은 내구성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내구성을 가지면서 한국적인 뭘 살릴 수 있는 뭐가 없겠느냐라고 해서 이분이 그거를 말해서 융합을 한 건데 여러분들 그 본관에 쌓은 걸 보시면은요. 이게 완자 쌓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전통 문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미하고 또 본관의 건축이 굉장히 유려한 건축이거든요. 보면 이 창문도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화 리듬을 주고 굉장히 공들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문교부 장관, 연희대 총장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교과 제창이 있었는데요. 이게 현대 교과를 교과가 제일 최초로 이때 불려졌습니다. 지휘는 윤희상, 윤상생 아시죠? 네, 윤희상 작곡을 한 분, 윤희상이 지휘를 했고 만세삼창 이렇게 해서 기념식이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기념식 전체 사진, 그 다음에 교과를 제창하는 학생들의 모습, 그 다음에 명예박사에게 수여하는 모습, 왼쪽이 김병로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주년 기념 논문집이 발간이 됩니다. 이게 대단한 역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문사회자연과학을 통틀어서 23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표지입니다. 굉장히 그 방대한 그 논문집인데 당시에 최초고요, 이게. 그리고 이것을 기획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 유진호인데 유진호 선생은 아까 왜 유진호와 이 인천의 만남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천이 당신 여기 교수해라 했더니 현민이 유진호 현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개의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가 도서관 지을 것, 교수마다 연구실 하나씩 줄 것, 연구 논문집을 간행할 것, 이거였어요. 근데 아까 보셨죠? 1932년 그럴 때 저쪽 그 낙원동에 있는데 무슨 교수 연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겠습니까? 강의실 정도 있으면 다행일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연구실이 아니라 교무실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었겠죠. 유진호가 얘기한 이 세 개를 유진호는 뭘로 봤냐면 이게 대학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보세요. 도서관을 지을 것 졌잖아요. 당시 총장 그 할 때 졌잖아요. 그 다음에 교수나 연구실 줄 것. 이것도 그 연구실이었어요. 그게. 도서관이자 연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연구실이, 교수 연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논문을 간행할 것. 이거는 다 자기가 총장 돼가지고 이루었죠. 이렇게 이 두 분의 만남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좀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기념 논문집에 현민의 간행사가 있어요. 이 간행사에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마치 그 조상께 감사하면서 미래를 축복하는, 축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뭐, 이렇게 변변치는 않지만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회갑잔치에 올리는 잔치상 같은 이런 마음으로 변변치 않지만 했으니 이 부모님 고려대학교를 길러주신 제천의 선현들은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며 이런 식으로 쓰고 계시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 논문집이 새로운 고대의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맺는데요. 정말로 이분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대학 최초로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간 이런 걸로 이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논문집 이제 내용을 뜯어서 지금 현재 우리 가마대간 후배가 해야 되는 당시에 학문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여기 논문집에 법학 논문도 몇 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하고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초상화가 제작이 됐고 교과가 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도 교과가 있었어요. 보성전문 때 교과가 있었는데 보성전문 이거를 그냥 고려대학 바꿔서 불렀었는데 유진호는 그 옛날에 그 구교과가 씩씩하긴 한데 부드러움이 없고 너무 행진곡 같아서 싫다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부족하다 이거죠. 새 마음을 담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우아한 이런 교과가 필요하다 해서 교과를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가사를 썼습니다. 가사는 최고의 시인인 이 누굽니까? 조지훈 선생한테 당신이 좀 써라 해가지고 지금의 교과 가사를 쓴 겁니다. 북악산 기슭에 이렇게 가사를 썼는데 그 작곡은 누가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조지훈 선생의 그 자택이 어디 있었냐면 성북동에 있습니다. 성북동 지금 복계천이 됐는데 그 옆에
그 조준 선생님 가택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윤희상이 살고 있어요. 당시 20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보기에는 이 친구가 괜찮거든요. 추천을 한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창의적인 추천이죠. 그런 레벨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윤희상은. 근데 추천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서 작사 작곡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 이런 최고의 시인 그리고 아주 신예 총망받는 신예 두 사람의 협업으로 해서 격조 넘치는 교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당시에 윤희상이 쓴 악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 분이 윤희상이고 요 분이 조지훈 선생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런데 이 교과 보면은 이 유진호는 그 가사에 대해서 조지훈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하나는 자유, 정의, 진리를 꼭 넣어라.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라. 이게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두 개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고대를 졸업한 고대 교우들은 언제든지 와서 푸근하게 쉴 수 있게끔 그렇게 감성적인 얘기를 마음의 고향으로 담았고 자유정신리는 매우 이성적인 얘기죠.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교과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때 학교 색깔과 학교 깃발, 교장이 제정이 되는데요. 이게 당시에 만들어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학교의 플랙입니다. 이 색깔이 크림슨이죠. 크림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가장 비싼 색깔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 귀족들 옷 입는 거 보면 다 이걸 입거든요. 원래 이거는 이 색깔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색깔이냐면 중남미의 선인장에서 자라는 벌레가 있어요. 곤충 코치닐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걸 으깨면은 이 색깔이 나와요. 그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유럽에서 그게. 그래서 코치닐 염료, 천연 염료로 이렇게 만드는 색깔이었는데 이제 화학 공업이 발전해서 이거를 화학적으로도 만들어내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색깔을 학교 색깔로 정하고 호랑이, 그다음에 자유정의 진리 이런 방패 모양의 엠블럼 다 이때 완성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 나라 교세 여러 나라 보면 교색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연희대학교뿐이 파란 색깔 이게 연희대학교만 있었는데 아니 우리도 이제 써야겠다 해서 보니까 크림슨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크림슨은 하버드대학의 그 학교 컬러인데 그거를 단순히 모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고려대학교에는 옛날부터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하고 그 운동 경기를 하고 해도 그런 빨간색, 파란색 이런 대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크림슨으로 학교 색깔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적인 진리라고 하는 교훈을 이때 제정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옛날엔 교육 구국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더 넘어서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자유, 정의, 진리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이거를 유진호의 이성으로 이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훈으로 정착이 되는데 이때 유진호의 회고가 있습니다. 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이렇게 대향연을 치르고 나니까 여러 과제가 또 있다. 그 과제가 뭐냐면 고려대학교는 언제나 실천에 치우쳐서 이론의 뒷받침이 약함을 면치 못했다. 너무 행동만 한다 이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제 자각해야 되겠다. 인간성의 자각, 과학적 이 사고의 욕구 이런 뭔가 이런 쪽으로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국을 넘어서 자유적인 진리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 근처에 고대신문의 총장으로서 말하자면 담화문 비슷한 걸 씁니다. 어떻게 그 담화문의 제목이 뭐냐면 행동하는 고대에서 사색하는 고대로 이렇게 쓰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분의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이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뜻으로 그런 글을 쓰시죠.
네. 이렇게 해서 종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암동까지 고려대학교가 쭉 해왔고, 이렇게 1905년도에 이 국권 침탈기에 교육국의 꿈을 설정을 했고, 이것이 2017년도에 새로운 꿈으로 결과가 됐는데,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경제 발전을 이끈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개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치면은 112년 정도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현재의 고려대학교는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위상을 이제 가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이제 뭐 새로운 꿈을 꿔야 되겠는데, 세계 학문을 선도하는 탑 클래스 유니버시티를 이제 꿈꾸는 학교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훌륭한 역사를 토대로 해서 굳건하고 우아한 학문 공동체, 고려대학교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러한 큰 어떤 그 획들, 중요한 사건들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으로 꿈을 꾸게 하고 현재가 있게 한 현재 고려대학교 어떤 정체성의 모습을 확립한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1955년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뭐 교과가 만들어지고 한 모든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